들리세요? 들리세요,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제 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또, 예, 합방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참여자도 아닌데, 사실은, 예, 이렇게 또, 근데 오늘은 사실 그래요. 전기가, 예, 공혁준을 소개시켜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혁준이랑 오늘 좀 처음 보고, 그래서 오늘 사실 그런 자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오늘 방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솔직히 그런 기대감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리 저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또 파이가 또 공지사항에다가 또 올려놨고, 원래는 이제 좀 약간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올라오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예상하셨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가 그냥 편하게 오늘 방송에서 할말 있으면 다 하고, 그렇게 가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사관장이, 그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대기하면, 와, 5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좀 이제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예, 채팅 조금만, 조금만 어느 정도 좀 수위 좀 맞춰서, 예, 선 넘지 않게 좀 해주시고, 왜냐면 지금 BJ들이 다 이제 코드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사실, 저희 팀원이 또, 예, 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뻐꾹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지 않게끔 조금만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예.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예. 이건 진짜 다른 비즈에 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야, 오늘 뭐 세탁 방송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방송 킨 거고. 자, 그럼 바로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오늘 다 뵙고 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 자리가 꽉 차네. 아이고, 무섭지 않네. 자,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또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저는 뭐 최대한 이 싸움을 지양했지만 결국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아니, 근데 얘 약간 표정이 안 좋은 게 내가 봤을 때 저기 지금 할 컨텐츠 생겼었거든, 원래. 근데 컨텐츠가 지금, 네. 사라져가지고 약간 얼굴이 낯빛이 안 바로 좋아졌어. 이게 한 500만 컨텐츠인데. 맞지, 아니, 노후 연금이 갑자기 또 꾸준히 나오는데. 아니, 사실은 이제 좀 이런 대형 컨텐츠들이 좀 끝나고 나면은, 혁준이는 미리 경험을 했잖아. 가짜 사나이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때 욕 얼마나 처먹었지? 아, 이제 그때는 이제 길을 못 돌아다녀.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약간, 저, 그 새끼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잼민이 새끼 갑자기. 아니, 밖에 지나갈 때 좀, 시선이 안 좋았다고? 그 정도였어? 잼민이 갑자기, 친구들한테 보여주더니, 저거 3번 아니야? 이러면서, 와, 이래버리는데. 진짜로? 아니, 그 식당 아줌마도 욕했다고. 식당 아줌마. 아니, 식당 아줌마 가짜 사나이인가? 아니, 다 알더라고. 그리고 친구가 이제 밥집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공격 폭력을 그렇게 하더라고. 와, 이제 돌아버려, 이제. 아니, 사실 나는 이제 가짜 사나이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정기도 보지 않았냐? 네, 저다 봤죠. 혁준이 그 엉덩이 골라서 존나 웃기더라. 왜냐면 내가 돼지잖아. 우리 돼지들 알잖아. 알잖아. 택시 같은 데서 딱 내릴 때 사실 옆 사람이 딱 이제 늦게 내리잖아. 우리가 이제 그 뒷자리에서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은 내리면서 엉덩이골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난 뒤에 항상 잡고 이렇게 봤는데, 와, 혁준이 그때 엉덩이골 야무지게 보여줘가지고. 택시 탈 때는 그런 거 웬만하면 밖에 앉으려고 해. 아, 진짜로? 돼지들 웬만하면 밖에 앉아. 안 들어가려고. 먼저 타! 이러면서. 머니게임에서도 가끔씩 이제 혁준이 형 엉골이 나오는 게좀 기분이 좀 아, 거기서도 엉... 그거 나왔어? 기분이 좀 그게 맨날 꼴리네. 이게 막 상당히 웃다가도 막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찾는 놈들도 있어. 얼굴 나오는 시간대 딱 적어놓고. 아, 근데 이제 혁준이가 근데 진짜 얼굴이 많이 폈네. 진짜로. 아니, 솔직히 진짜 이제 30살이잖아요. 아, 딱 예, 30이죠. 이제 딱 이제 올해로 딱 30 됐는데, 여자친구 이번에 또 생기고 이렇게 공개연애 하고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몇 번째 여자친구인가요? 겁나 궁금했어. 겁나 궁금했어. 여자친구 세 번째, 네 번,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야? 순화했어. 순화하셨네. 네. 네. 그 게임에서 사귄 거 말고. 아, 진짜 세 번째. 아, 실제로? 예, 아, 진짜로?
그래요. 삼범 씨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지? 9살 나요. 9살. 9살. 아이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아니 나 솔직히 말해서 삼범 씨가 딱 등장을 했었을 때 좀 이렇게 와가지고 너한테 약간 좀 옆에서 시켜드시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네.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되지? 저 약간 저도 그래서 와? 내 편 왔겠는데? 근데 이제 야무지게 이제 또 그 두뇌 속 계산해서 인연은 마지막에 버려야겠어. 이미 등장 약간 어리버리 했었나 보네. 예, 약간 좀 그 어리버리 타가지고 니네 둘이서 쉽게 구워 삶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네. 그 제 정성이 있어요. 막 무전기 주고 뭐하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 가보자 이렇게 해서 와 얘는 무조건 우리 편이다. 아니 근데 자자가 갑자기 그랬지. 무전기 생각이 난 거야? 에 그죠. 와 난 그때부터 얘가 뭔가 좀 킹메이커가 돼가지고 게임을 휘두르겠구나 했는데 다음 판에 바꿔야 돼. 바로 그냥 무전기 그냥 금방 가졌어.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딱 무전기 사고서 이제 막 내가 게임을 휘어잡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무조건 새로운 2번 포섭하고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면서 약간 엑스트라의 어떤 욕망이 자다가 있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떠오른 건가요 무전기가? 네 그죠. 딱 밤에 아우 씨발 어떻게 이 판을 뒤집지? 일단 예,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배신을 했을 때 이게 정변이 이렇게 실패하면 무조건 참수 당한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이 잠재워졌어. 아니, 이거는 무조건 말해서 탈락이다. 처음에는 너네끼리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고 막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이것저것 하면서 막 놀고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서로 그냥 조금 근데 너무 거기는 원초적으로 사람이 변한다. 진짜 맞아.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아. 진짜로 그 3번이 형 같은 경우는 준영이 형 같은 경우는 나오고 나서도 약간 PTSD를 약간 억울해서 자기를 찍고 있는 것 같아 어디서 전부 다. 진짜로 그 정도로 이제 또 머니게임 휴유증이 저도 이제 있었어. 플라스틱 숟가락 쓰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물티슈로 닦고 있더라고. 한 번 더 쓰려고. 아니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 서로. 한번 욕을 한번 하고 나니까 아이 씨발년 존나도 막. 아니 그거는 뭐 짜고 한 거야 아니면은 진짜로 서로 그냥 찐텐으로 그냥 욕이 나온 거야? 아 뭐 어떤 오화 때요?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좀 이렇게 어기진 곳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그런 마을 있잖아. 네. 그런데 좀 어두침침한 음침한 그런 마을에 사는 사람들 같은 서로 막 욕짓거리하고 아 근데 찍는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한 2-3일 차부터 그게 안 느껴졌어. 그거 맞아. 거기서 막 오만 얘기 다 정치 이야기도 하고 그래 뭐 다 커트를 했겠지만 그래서 많이 좀 편해져가지고 편해졌어. 이게 진짜 나중에 가니까 한 5일 차 4일 차 되니까 카메라 스태프들이 약간 나무처럼 보이더라고. 그냥 장식품 중 장식품 중 하나로서 그냥 아 그냥 찍고 돌아다니니까 그쵸 거기서 그냥 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송에서 약간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이라는... 존나 웃겼던 게 얘 새벽에 삼범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하는데 안 받으니까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씨발 아니 삼범이는 뭔지야 아니 씨발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등장해가지고 이쁨 받고 에이, 처음에 이렇게 그래. 가오가이 씨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했었잖아 이렇게 에이. 엎드려 뻗쳐 해거는 해놓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신고식 그렇게 해주고 나서 전화 안 받으니까 다다음 날에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보고 나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 싸발년 나랑 폭스 스타트 해도 해버렸잖아. 거기서 이제 좀 그 대화가 좀 잘 안 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정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굴려는 건지는 뭔지 몰라도 수신이 잘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듣고 있나 보다 하면서 그냥 야이 싸발년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이제 나갔잖아. 퇴장을 했는데 어땠어 기분이 나갈 때? 와, 좀 후련하더라고요. 후련했었어? 오히려 좋아. 아, 나 근데 솔직히 말할게. 이 새끼 존나 취했어, 인정? 맞아, 나갈 때쯤 되니까 이 새끼 존나 취했었어. 취하게 어떻게든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이건 어땠고 저건 어땠고 하면서 하이가 너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그 뭐 이제 기대고 문에서 기대고 기분이 어때요? 막 이랬잖아. 약간 타짜의 정마담 보듯이. 네, 근데 저는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빌런으로 퇴출 당하더라도 끝까지 빌런 짓을 하자. 그러면서 막 제 개추하게 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래서 추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다른 사람 방 들어가지고 형님 아 제가 진짜 한번 판 뒤집어 볼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는 진짜 탈락했을 때 그러니까 전 진짜 안 나갈라 했어요. 제작진이 끌고 나갈 때까지 그냥 주저앉을라 했어요. 주저앉아서 그냥 깽판 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끌려 나갈라 했는데 아 그냥 좀 마지막 투표 되니까 좀 저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한 명이 한 명으로 몰아주면 되는데 이거 혼자 하기 싫어. 둘 다 하기 싫어.
죽어도 상대방 이름 안 무조건 묻더라고. 아, 나 솔직히 말해서 이제 또 그 5화에서 터졌잖아. 난 솔직히 이제 전기가 또 나간다고 해가지고 1화 2화를 봤는데 존나 재미가 또 솔직히 노잼이더라. 근데 난 이제 안 봤었어. 근데 5화 때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네.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난 사실 조금 느꼈던 게 좀 네. 간절함이 좀 약간 다 다르지 않았었나. 아 그건 맞죠. 솔직히 그 안에서 그 생각 다들 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다 한번 생각하고 다들 말했을 거야. 아 근데 다 생각했어.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욕을 먹어도 어차피 똑같아. 10을 먹든 100을 먹든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치 욕을 이미 먹잖아. 이미 여기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뭐 상관없다. 저도 그 면접 때나 아니면 이제 그 댓글에서 적어놨듯이 이미지 좋도 상관없다. 상금만 타면 되겠다. 난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 좀 지휘자 같은 역할이 가오가이신 줄 알았어. 왜냐면 네. 이제 그 펜 들고 벽에다 딱 적으면서 우리가 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 네. 처음에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니네끼리 술 처먹고. 아 솔직히 진짜 약간 나 몰입도가 왜 깨졌나. 난 이제 시청자 입장이잖아. 너네끼리만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아니 씨발 무슨 술을 10병을 시켜 먹는다고? 저 미친 새끼들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그죠. 술을 누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 영상에 나온 대로. 근데 영상 그대로 나온 대로야. 아 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 아 뭐 근데 굳이 뭐 이렇게 그 한 명을 찍으면 그 한 명이 욕을. 아 제일 아 알았다 알았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택을 찍어놓으면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또 욕을 하면 그렇게 둘이 하니까. 좀 약간 그 잘 못 섞이더라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놀고 있고 둘은 이제 쪼그려앉아가지고 진짜 무슨 저는 죄소자 마냥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니게임에 들어오면 서로 막 그 토론 같은 걸 하면서 여러분들 보리건빵은 뭐 살기 힘들어요 제 생각에서는. 보리건빵? 그러니까 뭐 인간사료? 약간 그런 식으로 서로 생존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무슨 틀린 그림 찾기부터 무슨 동물 스피드 퀴즈 이런 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라고서 와 나 이제 포기해야겠다. 맞아. 첫날에 다들 잘 때 약간 그런 생각들 했을 거야. 그렇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러니까. 누가 나왔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했을 텐데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각자 방에서 자고 나서 이제 다 나오잖아. 나가 처음 이제 인사하고 얼굴을 보고 그랬는데 육지남 씨가 갑자기 박스랑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너네 거기서 약간 멘탈 나갔었지. 맞지. 맞아. 아니 너무 많이 샀어. 진짜 얼마나 많이 썼어 그 안에. 얼마 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 대충 좀 많이 썼으면 화날 텐데 너무 많이 쓰니까 유쾌해지더라. 이게 애매하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 우리 한 두 배를 썼다고 화나는데 한 세 배를 써버렸으니까. 와 이거 뭐냐. 재밌는데? 아니 나 그리고 좀 약간 보면서 존나 웃겼던 게 그 3번분 남자분 있잖아. 네. 그분이 솜을 사가지고 다 묻히고 나가지고. 아 처음 볼 때 나는 그 진짜 나는 옷을 샀구나 추워서. 약간 군복무늬처럼 이렇게 입은 거야. 와 저거는 뭐 아니 존나 솜뭉치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거 덮고 막 이렇게 자는 거 보니까 약간 거기 들어가면 약간 좀 능지가 떨어지나? 솔직히 했었어. 왜냐면 나 거기서 약간 무슨 웃음가스를 풀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안에서 어떤 사람 갑자기 번호를 딱 켰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컵라면 끓여갖고 스티븐 다 놀아가가지고 육지남도 그랬었고 나 진짜 그런 거 보고 나서 와 진짜 일부러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건 솔직히 좀 컨셉 아니었을까? 아 진짜로? 컨셉인진 뭔진 몰라도 일단 대본은 절대 아닌 게 그 대본이었다면 만약 지금 이미 폭로당하지 않았을까? 제작진분들 대본 때문에 욕먹었잖아요. 아, 그렇지 진짜 찐이었어? 이미 터졌어. 무조건 찐이야. 말했었어요. 이건 무조건 찐이고 대본 1도 없었어요. 컵라면 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여갖고 먹는다 처음 봤어. 안에 물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대. 아 진짜? 아니 우리잖아. 씨발. 순수해. 순수해. 초등학생도 그러진 않았나 생각해서. 아 이게 나 존나 웃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존나 제대로 된 빌런이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육지남님이 저 그 지금의 5화의 저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 쌓이고 쌓여서. 맞지. 약간 그 뭐 요새 아니 너네 둘은 내가 봤을 때 그 육지담이랑 파이를 둘을 이렇게 밟고 일어섰잖아. 아니 그 뭐냐 유행하는 밈 있잖아. 너 쌓여 있잖아. 그 욕들이 자꾸 막 내 머릿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그 5화 때 폭발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 전기가 약간 좀 이미지가 좀 별로 안 좋았었나? 아 근데 사람이 전부 다 못 알아봤어. 나는 알고 있었거든. 나는 약간 인지도가 없어서 그랬어. 나는 전기 알아봤어. 저는 유튜브 봤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듣보 축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약간 저도 얘가 말하는 톤이 일정하잖아. 근데 말하고 있는데 그냥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국룰처럼 네가 말하고 있는데 말 끊으면서 아 근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말이 끊기더라고. 내가 그래서 보면서 와 나 좀 너무 좀 우프더라 보면서. 왜냐면 얘 토크온에서는 진짜 나는 알고 있으니까 말 싸우면 안 될 텐데 하는데 스타트를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어디까지 수위를 높일 것인가 얘가. 높으면 쟤도 매달 깨질 건데. 근데 진짜 첫날 차에 탈락할 줄 알았으면 그냥 미친 듯이 미친 듯이 그냥 막 제가 막 휘두르는 거였는데 아 그놈의 막 생존하겠다는 그 병신 같은 희박한 확률을 믿고서 아 알겠습니다 일단 참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참았던 게 지담씨랑 어떻게 좀 이제 아 지금 잘 풀었습니다. 풀었어? 네 잘 풀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담씨 같은 경우는 애는 착해. 제 명언도 있죠. 사람은 착해.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약간 그런 것들 올라가잖아. 그립습니다. 뭐지? 재평가되는 거. 지금 재평가 어디야? 인기급 상승이고 악플이 올라왔더라고. 야, 입은 거칠지만 컵라면 끓여먹는 새끼. 막 이러면서 올라오잖아. 밖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 잘 통하고 재밌더라고. 근데 내용은 이제 그거지.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새끼. 멀리서 좀 거리가 있으면 좋은 친구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1편에서 약간 좀 그런 모습들 좀 보고 나서 나 너무 이제 좀 재밌게 또 봤었는데 그 둘이 놀이도구가 내가 봤을 때 둘이 앉아 있는데 테니스공 하나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 테니스공도 뭐 제가 너가 산 거야?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아 누가 맞아 맞다. 그 제가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누가 가지고 놀고 있길래 그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 줍고 통통 튀기고 맞아 맞아. 곳곳에 약간 놀이도구리 좀 한적이 있어.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사지도 않은 공기가 있어서 그냥 공기로 놀고 아 맞다 근데 공기하고 막 그랬잖아. 네, 우선 갑자기 테니스공이 있어서 테니스공 튀기고 피자 스피너 돌아가고 갑자기 피자 스피너가 나타나더니 나도 돌려보고 아 재밌어 피자 스피너 재밌어. 이렇게 약간 아 우리 혁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또 그 먼게임 이제 내에서 이제 봤었는데 담배 사실 통제가 들어왔잖아. 그게 이제 좀 약간 기분이 좀 언짢았었는데 이제 진짜 이제 이게 계란들 만나면서 약간 식욕을 어떻게든 억제는 되는데 담배가 늘더라고. 담배가 늘더라고. 흡연자들은 그게 있어. 갑자기 이거 끊어버리니까 어이 씨발 새끼들 그냥 다 족가고 그냥 개새끼들 다 그냥 내 적이야. 얘 앞에 있는 새끼들 다 적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VCR에서 보니까 혁진이 막 너네 한 편냐? 그래서 광대 부여잡고 계속 못 참하고 있더라고. 일단 그 광대 누르면서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혁진이 존나 빡쳐갖고 찐텐을 뭐라고 한 건데 아 근데 그게 옆에서 존나 웃겼지.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아니 왜 웃었냐면 그게 화의 단계가 있잖아요. 따따따따따인데 형님이 약간 갑자기 이렇게 조근조근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5단계로 나온 편이야! 이렇게 나온 편이야! 갑자기! 거기서 이제 확 이걸로 여자들 웃었어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대! 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너한테 그래서 역겹다니까 너도 역겹고 너도 역겹고 너도 역겹고 다 똑같다 씨발이야! 와 근데 역시 발성이 근데 아 나 역시 화난 모습을 처음 봐서 존나 웃기더라고. 근데 좀 길게 싸웠는데 약간 그게 좀 아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렇게 이어오다가 5화에서 뭔가 약간 그게 많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혁준이가 거기서 갑자기 그 정보를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5화 맞잖아. 3화요 3화. 3화 정보를 이제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보를 사는데 이제 사실 나는 솔직히 혁준이 속으로 욕했었어. 왜냐면 아 근데 진짜 혁준이 형이 미친놈인 게 아니 보통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같이 작전을 짜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독단행동이었어? 보통 그 룰북을 살지 물어보잖아. 야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살래? 그리고 물어볼 텐데 지 혼자 주십시오 한 다음에 내 방 들어와가지고 샀어. 그래서 이거야. 전기대가 빡 쳤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이 새끼 미친 새끼야 하고 샀잖아. 아니 룰북을 그렇게 아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근데 그게 사실 또 스노우볼이 됐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나는 좀 약간 의아했던 게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남자들끼리 뭔가 연합을 하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좀 뭔가 연대를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6번한테 쪼르르 가더라고. 나 그래서 혁준이가 뭐 왜 파이를 그렇게 좀 신임을 했었을까? 그게 이유가 있어. 우선 뭐 5번. 우선 뭐 이미지만 보자면 되게 심약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안 될 거. 이루리. 8번 니가르는 말이 안 통할 거야. 맞아. 맞아. 외국인이잖아. 이거 설명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고 약간 그리고 약간 돌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3번 그 형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7번 아니면 6번이었어. 그건 맞아. 7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짠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야 남자 우리 일단 두 명 확보됐고 여자 한 명이 있으면 여자 네 명 중 한 명만 스파이가 되면 표 쉽게 몰겠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여자 중 한 명을 섭외하는 게
약간 거기선 차선 책이었죠. 약간 최소한. 여론 선동 같은 느낌으로 한 명을 심어놓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파이가 가장 약간 지뢰를 밟아버렸어. 지뢰를 밟으니까 그 방에 안 들어갔으면 그래가지고 혁준이가 또 거기서 배신당하고 약간 좀 약간 그런 느낌 뉘앙스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어이 저 병신나. 왜냐면은 아니 진짜 그나마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진중하게 딱 양반다리 해가지고 딱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1등 못할 거면 왜 굳이 내가 이 연합에 들어가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놀랬지? 좋댔다. 이거 어떡하냐. 이게 진짜 형님이 약간 그거였어요. 우승이 두 명인데 지금 1번 4번한테 4번한테 갔다 왔어. 근데 너도 낄래? 약간 이게 약간 그 말이 안 맞았어. 아 근데 근데 그런 거는 또 자기가 어떻게 좀 짜내면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상대방은 이렇게 4명 남았을 때 배신을 하면 됐는데 그것도 좀 아쉽긴 한데 뭐 배고 근데 우리가 약간 빌런들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뭐 정의가 나 이제 내가 근데 형이랑 저랑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아 형님 우리 빌런 역할 톡톡히 한 거 같다. 역시 악당이 없어져야 재밌는 거 같다. 아 근데 좋았어 우리 떨어져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우리가 가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족보세트에 마라탕 먹고 술 먹고 술 한잔 하면서 딱 우리 입에 딱 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탕 싹 갔다가 와 목욕탕 싹 가서 이제 제작진한테 스튜디오 어디에요? 떨어질 사람 있는 거 같아서 사가리가 또 한 명 나오더라고. 아 그러면 저기 뭐야 그 안에서 씻는 부분이 약간 조금 미흡했잖아. 거기서 똥도 그렇고 근데 그 안에서 똥이 사실 나는 좀 가장 좀 걸렸을 것 같아. 근데 그 똥 싸고 이제 진짜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네, 그죠. 자기 똥 냄새를 인생 살면서 그렇게 가까이서 맡아보기 쉽지 않잖아. 자기 똥 냄새 말고 난 남의 똥 냄새를 또 치우다. 아, 그죠. 남의 똥까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만져봤어요. 아이씨, 이만! 아이씨! 온기가 남아있어. 온기 따뜻해서. 아니 어떤 느낌일까. 아니 진짜 거기서 진짜로 정말 진짜 광기는 그 따뜻한 거 가지고 핫팩처럼 안고 잘 수 진짜 간절한 사람들 촬영을 할 수 있지. 진짜 머니게임 2에서는 진짜 그런 정도의 간절한 사람 나와줘야 돼. 진짜로. 그럼 똥 냄새 가장 심했던 사람 누구야 그러면? 또 한 명 한 명씩 맡아본 게 아니라서. 우리 또 남자들 것만 또 어떻게 그리고 남자는 남자들 것만. 1번님이 또 억울한 게 1번 방이 또 흡연실이었는데 그 1번 방 옆에 바로 똥봉투 모음. 아 냄새 안 올라왔어? 아 문 닫으면 안 나긴 했어. 문 닫으면 안 나긴 했어. 똥봉투 모음이 이렇게 바로 모둠이 바로 옆에 있고 이제 방도 개판이고 그냥. 아니 방도 흡연실에다가 쓰레기장에다가 방 존나 더러웠잖아. 치울 생각이 안 들었어. 아 근데 혁준이 신문지를 왜 그렇게 많이 산 거야? 아 이게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게 전기장만 사고 위에 신문지로 이제 딱 이제 그 이불을 만들자. 신문지로 이불 만들고 싶어서 농사분들 보면 신문지 덮고 자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 얻었구나. 딱 만들었는데 와 이제 만드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아 존나 따뜻해 보여. 누웠는데 이제 10분이나 덥다 이렇게 된 거야. 만든다고 힘 땀 냈으니까 따뜻한 건데. 아니 사실 요즘은 노숙자분들도 신문지 보면 안 써. 그죠 맞잖아. 와 근데 진짜 머니게임 그 출연장이 뭔가 진짜 약간 간절함으로 맨몸으로 버티려다가 퇴소당할 수 있는. 아 진짜. 약간 아, 그 정도로 추웠어? 네, 저도 약간 맨몸으로 버티지 하려고 했는데 막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 정도였어? 네, 다리를 막 찔러 보면 그 느낌이 안 나는 거 아시죠?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첫날에 정기장판 사는 사람은 없겠죠 하면서 이불 덮고 어쨌든 저 샀잖아. 제가 다단계 구입법으로 처음에는 아 이불로 버텨야겠다 했는데 이불로 덮었는데도 춥는 거야. 그래서 아. 무포랑 이불로만 버텨야겠다 해서 무포랑 이불로 덮는데도 추워. 와 전기장판 구입해야겠다. 전기장판까지 해서 드디어 버텼어. 그래도 추웠네. 네. 그거 해도 추워. 그거 해도 추웠어. 아 근데 그 물품을 주문을 하면은 제작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사와야 되잖아. 아 걸려요. 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아 그죠. 구하기 쉬운 것들은 일찍 오고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왔거든요. 네 그죠. 그거는 뭐 근데 예. 그런 것들 좀 오래 걸렸었구만. 아니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제 거기 그 안에서 이제 좀 버티면서 좀 5화 때 좀 가장 솔직히 좀 트러블이 제일 커졌었잖아. 각자 네, 이렇게 그죠. 좀 마음도 그랬었고. 네. 근데 나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이루리 씨가 너한테 뭘 해줬냐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네. 막 상처를 좀 많이 줬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막 쌓였을 텐데 네. 그래도 둘은 계속 끈끈하게 갔던 거야? 둘도 좀 그런 거 있었나? 그런 건 없었는데
언제라도 배신할 준비는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 하고 있었거든. 약간 아, 속에 서로, 다 칼을 품고 있었어. 서로 같이 이렇게 같은 길을 가지만 우리는 게임인 걸 인식하니까 언제라도 잘라낼 수 있다. 우리도 약간 저도 마지막에 2번으로 1번으로 없애버릴까? 아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같이 없어져서 근데 뭔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혼자 떨어지면 막 존나 공허할 것 같은데 또 혁준이 형이랑 같이 떨어지니까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 학창시절 때 그 선생님한테 맨날 같이 맨 맞고 약간 그런 느낌. 혼자 맞으면 쪽팔린데 두 명이서 맞으면 뭔가 웃긴 달달했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떨어지면서 우정이 더 돈독해졌죠. 다음 날까지 아래에 있던 사람도 욕 뒤지겠어. 이 개새끼들 하면서 진짜 왜 거기 묻지? 이런 느낌. 아 그죠. 우리 이제 끝나고 술 먹었다 그랬잖아. 술 먹으면서 욕 존나 했겠네. 아, 그죠. 남자 욕 많이 했나 여자 욕 많이 했나요? 아 뭐 그냥 난사를 해가지고. 그냥 저 단점만 보이는 거지. 한 명만 단점 나 찍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단 씨발놈부터. 개새끼들 이러면서. 약간 그 안에서 좀 약간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 좀 남자들끼리도 뭔가 서로 쟤는 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해하죠. 일단 그 남자 뭐 7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남자끼리 룰을 알았는데 7번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배신감이 들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패착이 그거다. 아직 신뢰를 제대로 못 줬기 때문에. 맞다. 갑자기 떠오른 게 육지담 씨 당근 계속 먹든? 아, 그 유로 아무도 안 먹어. 그 유로 안 먹었어. 아니 무슨 당근이 무슨 주식인 것처럼 존나 먹더니. 아 탄수화물 들어있대. 나 내가 그래서 영양성으로 잘못하고 있나. 아 당근이 탄수화물 있나. 자꾸 머리 터져. 맞지. 아닌 것 같아. 이거 맛있어요. 이러면서 막 앞에서 막 먹은 거. 나중엔 뭐 저도 떼어서 먹긴 했는데. 육지남자 진짜 광기 같더라. 진짜 광기. 그런 느낌 살짝 있었고. 그럼 이제 좀 서로 싸우고 나서 이제 좀 그 소강 상태가 지금 되고 나서 좀 다시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사실 좀 몰입이 많이 깨졌던 건 이제 돈이 그죠. 확 깎여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다들 현타 갔던 것 같아. 그죠. 맞지?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니 저 새끼들은 돈 달라고 온 새끼들이 술만 처먹고 맨날 놀고 근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남았었나? 근데 그건 맞아. 맞아. 근데 내 생각하고는 달랐어. 산 다음 날에 진짜 왜 퇴소 고민을 좀 했냐면 잔대서 원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곱창 나와서 진짜 찾으려고 막 개발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술을 또 마시더라고. 뭐야 너? 그때 좀 불안했었겠다. 좀 불안했어. 그날 그 약간 좀 분위기 띄우려고 내가 안주 만들어주고 그랬었거든. 안주 어떻게 만들었어?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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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 붙여주고 아유 맛있게 먹어. 그래서 자 평생 요리 안 한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맛있게 먹어 하면서 다 퍼주고 하려고 막 소세지 구우고 소세지 같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이렇게 막 떡튀김도 이렇게 막 해서 아 진짜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뭐 해서 그렇죠. 먹었네. 아 근데 전기는 이제 너도 최종까지 가려는 목적으로 갔던 거고 그죠. 근데 혁준이는 좀 방송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거 둘 다 맞아요. 근데 뭐든 그냥 난 재미있는 장땡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그 룰북 그 뭐야 이제 정보를 산다고 했을 때 그 정보 사기 전에 이게 뭔가 하나 내가 좀 판을 바꾸려고 했던 게 컸던 거야? 뭐 우승의 목적보다는 약간 방송 재밌게 반반? 근데 아무래도 고민은 있었지. 없진 않지. 그러니까 이게 개트롤짓인 건 알긴 알지. 근데 그거는 뭐 모를 순 없죠. 근데 이제 이거 나 아니면 할 사람도 없어. 근데 내가 하필 또 물어봤어 그걸. 나 아니면 할 사람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리고 5화에서 사실 좀 이제 좀 가장 컸던 게 이제 추자판 승리나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이제 네 명이서 연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흔들려고 했었잖아 사실 그 안에서. 근데 여자들끼리 그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네 명이 딱 나가버리면 아예 머니게임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잖아. 네 그죠. 그때 그래서, 기분이 어땠었어? 그래서 이제 아 뭐냐 그 머니게임 스페셜화에서 그 나올지 말진 모르겠지만 이거를 말하면 아 또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아 근데 뭐 심플하게 좀 더 길어졌었어요 싸움이. 조금 더 길어졌었어. 그냥 아 거기서 그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싸움이 좀 조금 더 과격했어? 과격까지는 아니고 뭐 조금 더 있었어요. 조금 더 있었어. 너도 근데 그 폭발을 시키더만. 뭐요? 아 그 육지담 씨한테 첫날에 개같이 떴잖아. 막 이런 거야? 아 근데 이거는 뭐 얘 진짜 광기였던 게 웃으면서 꺼져 가 이러면서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냥 딱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아 씨발 이렇게 된 거
나도 할 말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막 존나 열받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심 한번 질러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토크온에서 보여주던 모습을 그때 보여주더라고. 그때 이제 근데 좀 순화되게 했어. 아 그죠. 근데 진짜 순화. 진짜 순화 많이 했어 근데. 현실과 토크온은 또 다르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네가 너는 계속 가만히 앉아갖고 입으로 막 떠들고 있고 저쪽에서 막 오열하고 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니가르신가 이렇게 오셔갖고 너 입을 막으려고 한 건 주택을 이렇게 때리려고 한 건가? 뭐였어? 그러니까 아 그럼 약간 입을, 운동한 거 같더라고. 입을 막으려고 한 건데. 너 입 막아 이랬어? 욕은 안 했었어? 니가른 씨가? 네 그죠. 욕은 안 했는데 어? 근데 왜 나만 아 그 상황이 있었어. 아 왜 나만 입을 막지? 약간 그 느낌이었어? 네 아니 분명 나도 심한 말 들었는데 왜 나만 내가 봤을 때 너가 여자한테 찍힐 만한 뭔가 그런 게 있었네. 약간 근데 제 말투가 인방용인지 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듣기에 뭐 비호감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현실 말투가 잘 아니지. 어떻게 보면 약간 방송 말투이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들도 다 장난치고 나도 장난치는데 왜 나만 비아냥이야? 어? 나도 똑같이 장난친 건데 왜 나만 비아냥이야? 아니 근데 존나 웃겼던 게 네. 너가 처음에 그래도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른 행동을 하신다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하하 하는데 분위기 존나 싸해졌잖아. 와 나 그때 그거 봤는데 내가 얼굴이 막 빨개지더라고. 아, 그리고 처음에 약간 가와이 형 대신에 약간 주도하려고 했었어. 아 맞아 제가 처음에, 약간 제가 약간 리더를 하면서 이렇게 막 처음에 물어봐요. 아 생존 그 물품들은 뭐 다 구입하셨나요? 일단 그러면 계획부터 한번 말해보죠. 일단 제 계획은요 하면서 일단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제 계획은 보리건빵 20kg를 사서 같이 이렇게 물로만 버티자. 멀티비타민 한 개로 이렇게 나같이 나눠 먹으면서 버티자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으려고 다른 분들은요? 했는데 와 정의가 존나 쌓여서 정적이 정적 플러스 이제 나이 오픈이 시작되니까 나이가 이제 아무래도 아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할 때 제가 이제 나이를 속였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22살입니다. 22살이라고 해버려가지고 갑자기 그 아 제, 어리네 제 주도권이 갑자기 어리기도 하고 인지도도 없고 에이, 사실 그렇죠. 누가 뭐 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에이.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갑자기 저는 보리건빵을 사가지고 물러 버틸 거예요 어떠세요 그쵸? 다들 했는데 이 새끼 왜 이러지? 이 새끼 뭐야? 약간 진짜 바로 그냥 사이드로 쭉 이제 저 구성으로 나랑 같이 그대로 이제 끄집어내서 아니 그리고 둘이 이제 떨어지기 전에 깽판 치려고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그 떨어질 거란 거 알게 되면 돈 존나 쓰고 싶잖아. 둘 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좀 찌질하더라고. 나가가지고 막 페트병 가도 발로 빵 차고 둘이서 웃으면서 존나 아까워. 오줌 쌌어야 돼 그냥. 그때 오줌 다 쌌어야 돼. 오줌. 저는 진짜 오줌 이러면서 방송 내지 말라고 그냥 흔들어 버렸어야 돼. 저는 그 가스버너에 있는 가스 터트릴라 했어요. 저는 그 쓰레기 봉투 이렇게 끄트머리 잡고 막 구워버리고 거기서 이제 막 똥봉투 같은 거 그냥 끄트머리지 그거야마냥 똥봉투 그냥 던져버리고 진짜 방 앞에 다 그냥 뿌려버리고 근데 전에 사실 좀 풀어가지고 우리 다시 으쌰으쌰 해봅시다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갑자기 돌발 행동하면은 또 그럴까봐 둘이서 못한 거네. 그쵸? 의욕은 있었는데 그죠. 아, 인터폰 잘렸을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와 아니 저는 약간 그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누가 계속 들고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 되길래 씨발 끊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근데 이게 들면 원래는 상대방 통화가 들렸어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 첫째 날 둘째 날인가? 그때는 상대방 통화가 들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작진이 그걸 파악을 했는지 아예 약간 그게 되도록 만들어놨더라고. 안 들리게 아예. 그래서 사람, 들고 있는 줄 알았어 우리. 그러니까 딴 사람이 들면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래가지고 와 머리 잘 썼네 했는데 끊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팔다리가 다 묶여버렸잖아. 이거는 뭐 완벽한데? 이거는 뭐 잘 썼네 머리 이러면서 이제 좀 아 그때부터 너무 둘이 힘을 딱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봤을 때 아 끝까지 제가 발악질하면서 무전기로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혁준이가 그때는 이제 사실 포기하고 혁준이가 그러더라고. 아 추해 그만해. 아니, 포기했어. 저는 근데 진짜 지금. 마지막 끝까지 추하려고 했어요. 근데 포기를 안 하면 어디까지 내가 깽판을 부릴지 모르는 거야. 이제 이게 내가 한도를 넘어버리면 개새끼들 이제 똥똥 뿌릴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스탑해야지. 와 그 정도까지 됐구나 진짜. 대박이네. 그래서 진짜 근데 뭔가 유쾌하게 그래도 추하게 떨어지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두 번 안 가겠지만은. 그 마지막 유언 남기죠. 이제
그 혁준이 형 방에서 둘이 모여서 어 재밌었어 인정? 너 정신승리 아니야? 맞잖아 약간 정신승리잖아 약간 이런 게 있었죠 어. 아 우리 탈락하고 개노잼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 아 진짜로? 네 약간 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바깥의 민심이 어떨까 과연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 어떨까 우리가 어떻게 편집돼서 나갈까 이런 생각들 막 하잖아 그래서 아, 엄청 많이 했어 두렵기도 했을 텐데 사실은 약간 그거였어요 석준이는 그게 좀 컸잖아 아 사실. 정말 크죠 어. 근데 PSD가 있어가지고 진짜 이제 내가 욕을 먹는 타이밍 온다 이제 대댓글로 이제 싸우러 가려고 했어 패드립치면 패드립치고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려고 그냥 대댓글로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아 씨발 이미 엎어진 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인드 이미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저는 그 떨어지면서 그 예측을 하잖아요 아 형님 그 룰북 산 거 아 저는 반반 같은데 그러니까 욕 먹을지 잘 칭찬을 받을지 반반 같은데 형님 제 생각에는 이거 레전드 플레이다 를 말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 진짜로? 아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나서 그래가지고, 얘기했어 네 그래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역시 근데 또 이게 슈퍼플레이로 연결돼가지고 아 또 이렇게 좋게 별로 두렵지 않았다는 둘 다 나락이 아 저는 진짜 근데 이미지 다 버리고 생각을 해서 그냥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는 잃을 게 없었어 아 그죠 예, 그게 딱 맞았어 잃을 게 없었어 잃을 게 좀 많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가지고 좋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애초에 그 방송 이미지도 약간 어? 나한테 쌍욕하고 뭐 이런 거 어? 비꼬는 방송을 너 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이미 뭐 1년 전에 다 잃어가지고 잃어가지고 이미 뭐 근데 사실 이제 그 이런 유튜버들 대형 컨텐츠가 가짜 사나이를 시작으로 해서 머니게임도 있고 앞으로도 좀 나올 텐데 분명히 이제 할 텐데 사실 이게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아 그죠 이걸로 인해서 다들 펌핑이 됐어 구독자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다들 이제 가짜 사나이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좀 6번 참가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 오히려 뭔가 나간 게 독이 돼버리는 아, 그런 게 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기획할 때 나갈 때 좀 다들 좀 조심하게 되고 너무 그쵸. 몸을 사리지 않을까 오히려 몸을 사리면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아, 진짜로? 어, 몸을 사리면 오히려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예상이나 다른 사람들 예상도 약간 자기는 욕 안 먹는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반대로 되니까 근데 저도 욕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로 가니까 근데 또 이게 처음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이미지가 안 좋아져 보니까 뒤에 행동도 근데 그냥 이제 생각이 차이잖아요. 그리고 아, 그치, 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 행동이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의 차이인데 계속 나쁘게만 보이는 거야.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그게 해소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난 좆됐어 그리고 나. 왠 줄 알아? 난 이제 파이랑 이제 코드 거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씨발. 아, 진짜? 아, 그래 사실 너네 오기 전에 내가 이제 디스코드 들어가가지고 코드 거 팀이 짜여졌다 그러길래 그래도 파이랑 좀 안면도. 아예 없어 사실은 이제 거의 그냥 한번 지나가다 한번 살짝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밖에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디코 가가지고 파이 안녕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그래도 좀 많이 차분해졌더라고 약간 의연해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어제 좀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사실 파이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전기한테도 내가 전화를 했었어 그래서 전화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 전기 같은 경우는 어제 기분이 좀 그러니까 제 감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대한 안 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합방까지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아 그러니까 딱 좋게 끝나고 이렇게 잘가 해서 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서 가는데 갑자기 그, 예? 막 카톡이 오더라고요. 어? 파이님 방송 켰는데? 이런. 어떤 사람들이 알려줘서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아, 원래 이제 전화가 왔을 때는 이제 방송 중이란 얘기를 하고 이제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방송 중이란 걸 모르고? 어떤. 아, 방금 얘기한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합방 끝나고 이제 차로 타러 집에 가서 자러 가는 길인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개인 방송이 켜지더니 그 말이구나 이제 리뷰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켜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좀 앙금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쌓인 앙금하고 그분이 쌓인 앙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편에서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줄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자료를 맞불 작전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불리한 게 아예 없었고 솔직히 그 통화 녹음본? 그 좆도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뭐 상대방한테 욕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비하인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한 명 다 그러니까 똑같이 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방송 내용에서만 리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해라는 식으로 약간 나오시길래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끝난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거 듣고서 그러니까 저도 뭐 화가 나셨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도 화가 안 풀리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제 개인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가보자 저는 끝까지 가보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그래도 또 전화가 오시더니 아 먼저 전화가 네 먼저 전화가 오시더니 이렇게 언제? 한 밤 새벽 중인가? 그때쯤 전화가 오시더니 약간 뭐 영상을 안 올리는 쪽으로 뭐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뭐 먼저 영상 안 올리시면 저도 영상 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심하게 됐죠. 저도 뭐 아니 어제 집에 가고 잠시 저 여자친구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보고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뜨더라고. 어휴 뭐냐 펜코 약간 내민신 보려고 싹 들어갔는데 파이에 방송 뭐 하고 있대. 어휴 뭐야 아까 방송 껐는데 아니 한 시간 전에 자기가 자기가 오늘 고마웠어 이랬는데 갑자기 방송 켜고 노래를 시켜. 그 뭐야 이거 뭐지? 인격이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그 현관문 앞에서 자기가 오늘 고마웠어 이랬었어? 인격이 바뀌었나 한 시간 전하고 이게 뭐냐 뭔가 아 근데 사과는 해주셨어요. 저도 사과를 했고 사과를 둘 다 서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이거죠. 만약에 내가 유리한 증거를 안 갖고 있다면 나를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해서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감정이 뭐 온전할 순 없죠. 아무래도 저도 또 사람이고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좀 감정이 상하긴 하는데 뭐 근데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그냥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딱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냥 여기서 또 반전이 있진 않겠죠. 여기서 저는 정기 씨가 이제 통화를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통화 녹음본을 공개해도 될 정도예요. 저는 뭐 당당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을 때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개하실 거면 공개하시고 그럼 저도 제 카드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날아갈 만한 그런 전화 통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네, 어떤 좀... 카드지는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나도 아무래도 그 같이 있었고 어떤 그죠. 건지 알고 있으니까 아하 그래요. 일단 뭐 요 얘기는 어쨌건 뭐 둘이 이제 당사자들끼리 이제 좀 풀기로 그렇죠. 했고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방송이 이렇게 많이 보시는 이유가 이 불구경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팝콘 이제 또 앞으로에 또 이어질 뭔가 그런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공개는 사실 뭐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죠. 왜냐면 공개를 해봤자 이게 그 제가 먼저 안 올리기로 제가 공개는 그거는 여러분들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파이가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약간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항상 저한테 말을 하게 근데 파이가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 갔다 와봤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어제 그런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와주는 사람을 어제 사건 때문에 저는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사건 이후로는 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좀 그렇네요. 예. 저는 혼자 그냥 욕 다 두드려 맞았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많은 생각이 들죠. 근데 뭐 일단 좋게 끝났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그냥 뭐 저도 일단 방송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려야 저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니까 일단 말씀드린 거고 그냥 좋게 끝나는 걸로. 저는 우선 여기서 스탑.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저기서 추가적인 뭐가 없으면 스탑이에요. 거의 이제 딱 여기까지인 그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탑. 뭐 저쪽에 뭐가 없으면 억울함은 좀 어느 정도는 말했고. 근데 이루리 씨는 바로 사과하던데. 이게
사실은 그래. 난 어차피 파이랑 게임 할 거야. 나 이제 어쨌건 난 파이랑 이제 디코에서 둘이서 얘기 진짜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게임 할 거야. 가능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어. 사실 이제 둘 다 방송을 했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솔직히 말하는데 이제 사과, 그러니까 민심을 읽는 것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정기 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하거나 이제 활동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또 내가 나는 진짜 모르겠는데 네. 이런 게 있는데 시청자들이랑 뭔가 좀 의견 충돌이 있다. 그럼 네. 정기 씨 같은 경우도 그냥 일단은 사과를 하고 가지 그쵸. 않나요? 약간 저는 그 제 머릿속에 나락 방지법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 매뉴얼대로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수지타산을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사과해야 될 부분 사과하고 이건 사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면 사과 안 하고 우리 씨가 굉장히 좀 그 말투도 키즈 유튜브 마냥 안녕하세요 저는 이르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쨌고요 이렇게 어쨌고요 했는데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 나 진짜 좀 그게 너무 무섭더라. 왜냐면 그러니까. 너가 연기했잖아. 인터뷰 대인사인데 네. 거기서 이렇게 전화 딱 눌러가지고 혹시라도 100만원 빼가지고 와 근데 그거는 진짜 게임 잘하는 거죠. 맞지? 그치? 게임 잘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인터셉트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지하는 마크하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뚝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본성이다. 그게 본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둘은 어떻게 보세요?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행동들이. 와 근데 제 발악을 이렇게 손가락 한 개로 막는 게 와 이게 약간 은둔고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씨 100만원 주셔야 돼 똑 이렇게 말하고 근데 저는 그때 정 존나 털렸지. 아 뭐 정이라기보다는 와 마크 제대로 하네. 야 와 이 발악까지 안 통한다고? 할 건 다 하네. 그러니까 근데 아 본성은 굉장히 착하시죠. 네 착하지. 되게 착해. 아 진짜 대화 나눠보면 진짜 순수하신 거 같고. 순수해요. 결론은 그러니까, 애는 착해. 애는 착한데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진짜 착한 사람도 거기 가면 막 담배 피려고 해. 진짜로 그 정도로 진짜? 아 진짜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마무리도 하고 이제 리뷰 방송 이제 내일 또 이제 아 그죠 네, 하시니까 진짜 머니게임 하면서 정말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머니게임의 그 마인드는 전 딱 이거였어. 그냥 내 본심을 보여주자 내 간절함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오히려 꼬인다. 그러므로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 뭐 내 인성이 뭐 나락이라고 욕처먹든 뭐든 그냥 내 모습 보여주자. 약간 이 마인드로 가니까 언제나 이미지 관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렇지, 그렇지. 약간 착한 척이라든가 사람들 뭐, 눈가기가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걸 오히려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오히려 그런 게 안 할 때 저는 같은 선에도 똑같이 했고 이번에 똑같이 했어요. 저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제 자신을 보여준 건데 혁진 머리 안 쓴 거네 그러면. 아 썼어 그냥 난 내 자신을 그냥 보여준 거야. 본성 그대로 간 거네. 본성 그대로 왔어. 본성 그대로 본성 원툴 본성 원툴이야. 본능대로 간다. 본능대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 결과가 욕을 쳐먹는다고 아 욕 쳐먹고 말지. 아 그쵸, 난 내 자신인데 어떻게 해. 상자네. 그쵸 푸드파이터 한번 비난 푸드파이터 이제 아 상남자네 혁준이 진짜로. 그래서, 와 근데 이건 진짜 끝까지 가면 쓰던가 아니면 그냥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공개하던가 이거였는데 그 안에서 사실 다 못 씻어가지고 내가 얘기하다 좀 말았는데 제일 좀 체취가 좀 막 잠깐만요. 지금 저 뭐 올라오는데 케이크라니? 케이크가? 이거 케이크가 뭐였지? 케이크? 아 잠깐만 근데 아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아 근데 아 이거는 뭐 케이크에 대해서 그냥 두 분께서 이미 니가르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 얘기했어? 정확히 몰라가지고 나도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이런 그런 거에서 확실히 얘기를 못하겠네. 아 왜냐면 제작진들이나 뭐 이런 좀 그런 부분들 좀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어서 솔직히 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난 솔직히 채팅 보고 넘겼거든 그냥. 네. 근데 너네가 계속 채팅 보면서 아 근데 이게 동공이 흔들려 안 하면은 이게 어차피 유튜브 영상도 올라가 있고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아 어차피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제작진이 중? 채팅창이 뭐 이런 거 같은데 저는 뭐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하죠. 우선은 뭐 하자.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 넘어가. 미신대로 가자. 넘어가. 절대로 이 둘의 입에선 나오면 안 돼. 아, 입에서 그렇지. 넘어가. 넘어가. 잘 왔는데 여기까지.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냄새가 좀 났고 서로 좀 그랬을 텐데 최치가 가장 좀 심했던 사람 누구예요? 형님부터 말하시죠. 아예 접니다. 아예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이 돼지 날자 여기 약간 그 마차군이나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접히는 부분이 이제 배밑 아 이제 배밑 들어야 돼. 들어 씻어야 되는 거. 수트님 형님이 아이고 수트님께서 또 만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개.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셋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실 또 혁중이도 소개시켜주고 또 이런 자리인데 저희가 또 다혜씨 얼마나 걸리나요? 1시까지 준비해달라고 1시요? 아 1시 뭐 금방이지 1시 예, 금방이지 예. 1시 금방이지 정기님 나중에 아 또 만개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그냥 코태 형님 방송에 쏴주시는 게 저한테 쏴주시는 거죠 예저 나는 네. 솔직히 네. 정기한테 좀 약간 감동받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카톡을 이제 둘이 나눴어. 나눴는데 이제 좀 정기가 형님 좀 아쉽네요. 사실 우승했으면 우승 상금 형님한테 후원했을 텐데 별풍선 쐈을 텐데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난 자기가 애초에 그 상금으로 나한테 별풍선 쏘고 싶은 생각으로 들어간 거야. 아 이렇게 또 미덕을 또 미덕을 또 미담은 사실 남이 풀어야 돼. 내가 풀면은 멋없어. 아 진짜 그랬었어 여러분들. 아 이거였죠. 그냥 아 우승을 하면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래도 형님한테 그래도 또 제 은혜를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 큰 팬값 100개. 아 통 엄청 크네. 100개면 크지. 아 형님 장난이고 우승했으면 제가 크게 쐈죠. 통큰 팬값 100개. 통팬. 통팬은 인정이지. 혁준이는 만약에 상금 얻었으면은? 그냥 뭐 사실 지금 코인에 넣지 않았을까? 코인? 아, 코인 지금 코인. 하고 아, 지금 안 하고 있어. 지금 늘려가지고 그때 도지에 넣었으면은 사실상 100만원만 넣어놨어. 그 머리띠에 그냥 도지코인 주세요 했으면 이득인데 지금. 아, 그 만약에라는 가정이면 저도 일론 머스크 되죠. 아, 둘은 그럼 뭐 전혀 그런 재테크 같은 건 안 하고 있고? 아, 그죠. 맞아. 약간 막 어쭉잖게 막 달려들었다가 그 전재산 탕진하는 그렇지. 그 사람들 보면서 이게 기회는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 잡는 거에 그러니까. 굳이 안 깨네. 그러니까 막 남들이 돈 따는 거 보고서 허겁지겁 시벌고 나도 따는 거잖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없어져. 이미 늦었어. 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워낙 코인 채굴 해야 돼. 네, 그렇죠. 착실하게 그냥 일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야, 진짜로. 혁준이 지금 트위치에서 몇 년째지? 지금 거의 한 5년? 6년? 5, 6년 정도. 이제 근데 승만 거의 안 해요. 네, 승만은 한동안 놨기 때문에 작년 가짜 사나이 이후로 이제 났어. 그때가 딱 기점이었어. 잘 안 해. 네, 그때 이후로 약간 되게 많이 났었어. 욕먹기 이제 욕먹기도 지겨워 이제. 아 개새끼들 족같네 이러면서. 네, 이제. 내가 사실은 트위치 스트리머랑 방송한 게 처음이거든. 아 진짜요? 난 사실 트위치에서 영정 당했거든. 아 그 갑질. 아, 솔직히 말할게. 난 솔직히 혁준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안 좋아하나? 약간 천룡인 같은 느낌? 아, 뭔지 알지? 그죠, 그 운영자들이랑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맞는. 약간 그래가지고 사실 그걸로 또 말이 많았잖아. 네, 말이 많았죠. 갑질 사건 네, 이런 많았었죠, 게. 그래가지고 아니 저 돼지나 나 돼지나 그게 그렇죠. 뭐 저기 한 게 없는데 나 영정을 매겨버리니까. 그 마이크로 나 그 그 마이크. 그 허. 네, 그건 지금 뭐 하려나. 에이, 참. 그랬었어.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나 이제 트위치에서 영정당하고 나서 족같다라고 진짜 기분이. 그죠? 나 진짜 갑질을 난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갑질을 처음 안 받았었는데 트위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카톡 저기 뜨뜨님한테 드렸잖아요. 아 진짜로? 아, 제가 자료 정보 제공했었어. 아 진짜로? 예. 아 이거 조용히 나눈 거. 그럼 지금은 좀 지금은요? 아 지금 뭐 연락이 없지. 운영자들이랑 좀 교류 같은 거 없고. 뭐 그냥 딱 할 것만 하죠. 네. 할 것만 하니까. 우리가 또 트위치가 왜 그렇게 돌아갔던 거지? 셀프입니다. 셀프입니다. 해줘야 돼요. 미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해줘야 돼요. 그거 맞아.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 너 사실 뜨뜨가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좀 약간 주목받고 있을 때 아 씨발 내 얘기 언제 주지? 아 씨발 내 얘기 왜 안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었지. 아 좀 셀프이다만 좀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이제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두 분 이제 사실 이제 머니게임도 이제 끝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잊혀지는 데까지는 좀 이제 한 달 정도 그죠 그런 수명이 예. 있는데 맞아요.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일단 저는 그냥 그 좀 컨텐츠 그 불러주는 방송들 좀 가면서 이렇게 토크쇼 하다가 그래서 단물 빠지면 좀 여행 한번 가서 좀 힐링 좀 한번 하고 쉬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 텐데.
철구가 아... 비글즈 들어오라는 그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있던데 네.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아직 제가 소속사를 들어가기에 네, 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만약 들어가도 미소룡 역할이 아닌가. 그냥 몇 번 씹어요! 씹어요! 이거 하다가 어... 갑자기 이제 비글즈 탈락 그 투표에 잠못 빠지네. 어, 그죠. 비글즈 탈락 투표에 내가 다 맡겨서 이제 요즘 뭐 하시지, 소령님? 어, 아 혁준이도 아는구나. 아, 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생방 못 보더라도.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진짜 쇼미더머니 같은 데에서도 신의 예 래퍼가 딱 나오고 우승자가 아, 나오면은 네. 여기저기 회사에서도 데려가려고도 하고 전기한테 좀 뭔가 좀 그 욕심내는 사람들이 좀 있고 한데 네. MCN 같은 것도 지금 소통을 뭘로 하고 있어? 아 저는 일단 비즈니스 문의는 메일로 받고 있는데 메일로 예 광고 들어온 적 있어? 광고는 좀 뭐 그 들어오긴 하는데 아, 진짜 광고를 진짜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게 저한테 예전에 여성 청년제 광고를 예 옛날에 지금 탈코한지 진짜 쇼커 팬인 줄 알고 여성 청년제 광고를 저한테 아 진짜로? 이거는 지금 좀 아니지 않나. 아, 여성 청년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수트님이 좀 약간 전기 얘기하는데 지금 아 뭐 걷어 주시는 겁니까? 아니, 사실 사복 입은 모습을 거의 시청자분들이 못 보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사실 그렇죠? 이제 그거잖아. 어. 네 트레이드 마크죠. 트레이드 마크.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눈독들이는 사람들도 좀 있고 광고도 좀 들어오고 할 텐데 네. 이런 것들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일단 광고는 다 안 받고 있죠. 지금 당장.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잘 돼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광고를 받는다? 이건 초심을 잃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씨발 아니 이 새끼 진짜 민심 진짜 아 진짜 민심 잡는 방법을 안 잡네. 진짜로 잘 잡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나중에 이런 광고 찍는다니까. 몰라 광고 이런 광고 표시 딱 더 짜증난 건 뭔지 알아? 어. 얘가 그래서 광고 딱 찍었는데 우리 전기 더 찍어 와 진짜 광고 더다. 근데 약간 뭔가 좀 그래서 아직은 그냥 제 방송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약간 사실 전기가 좀 족같은 컨디션을 많이 했었어. 전기도 그 머니게임 나가기 전에 아, 뭐 요리의 도전 요도남이라든지 그거랑 약간 뭘, 그 소개팅 어플로 이제 무슨 씨발 실버 버튼 받았다고 남산 올라가가지고 무슨 그거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자물쇠로 채우고 근데, 와, 남산 돈까지 처먹고 그 어떤 새끼가 그라인더로 빼갔더라. 아 진짜로? 아니 진짜로? 어떤, 그러니까 인스타 DM이 갑자기 오더니 밥 한 끼 사달래. 그래서 한번 봤더니 어떤 새끼가 그 그라인더로 그 자물쇠 끄는 거 인증하면서 이제 가서 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전기가 또 이제 머니게임 나와서 떡상 했으니까 그 영상 보고 남산에 가면 진짜 있을라나? 에이, 하고 그죠. 나서 오와 약간, 보자마자 간 그죠. 거야 남산으로 에이. 들고 왔을 거 아니야 그라인더 같은 거 그렇지 제 의미는 약간 그냥 이런 거 딱 간직하면서 사람들한테 남산에서 홍보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럼 밥 한 끼 사드린다 하니까 그대로 그냥 갈아버려서 빼가는 게 와 징그럽네 그 새끼 그거 신놈들도 너무 많다. 그거 그러면 저기 막 팔 수도 있겠네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다가 아 예 근데 뭐 밥 한 끼 사달라 해서 밥 한 끼 실버 버튼으로 근데 가장 사실 이제 유튜브 내에서 이제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들은 좀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콜라보를 많이 하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뭐 햄버거 아 그죠 저도 약간 합방 좀 주로 하면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바로 그 합방제의가 없더라고요. 그건 이제 네가 바쁠 줄 알고 그런 것 같아. 바쁠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소대장 태클을 타는 거 어떤가. 여기저기 이제 돌면서 순회 공연으로 한 바퀴 유튜브 한 바퀴 싹 돌고 네.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컨텐츠가 계속 또 나오는 거고. 아, 그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뭐 한 바퀴 돌라고 했는데 뭐야 마당만 도네? 아는 사람 약간 기대 좀 했지? 아 기대 좀 했죠 약간 아 어떤 유튜버들이 나를 불러줄까? 하고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오지? 요즘은 뭐 토크온 해요? 토크온? 아 가끔 합니다 가끔 하지 근데 네. 사실 좀 멀어지지 성공이랑 가까워질수록 토크온은 멀어져 아 안돼 안돼 아, 토크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하위 0.01% 하위 0.01%들만 그 안에 있는 진짜 좀 그런 곳이라서 사실 음지인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다가 사실 양지로 오게 된 케이스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 음지인들이랑 이렇게 최근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도 해보고 했을 텐데 네, 그죠. 뭐 느낀 게 있다면 약간 저를 우러러 보는 진짜
그러니까 약간 토크는 최고 아웃풋이니까. 그죠? 약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씨발로만 하면 예전엔 맞받아 친다면 지금 와서는 야 너 변했어? 이지라도 그러니까 똑같이 저는 제 입장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보는 시선도 달라지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서는 그게...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여. 그죠? 맞아. 그런 것들 좀 있지. 좀... 혁준이는 원래 그 그걸로 했잖아. 그 카드 게임. 아 그렇죠. 하스톤. 하스스톤으로 이제 데뷔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컨텐츠가 좀 약간 지금 뭐 사실상 뭐 일상이죠. 그냥 브이로그라든가 뭐 일상 그냥 돌아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우결팔이야. 아 제대로 딱히 안 올라요. 여자친구 제대로 올라가지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 유튜브에 이제 좀 그, 너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예. 뭐 제 채널 아니니까. 틱톡커야? 틱톡 준대. 아니 틱톡은 하긴 하는데 그냥 뭐 누가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 돈이 되나? 아직은 안 되는데. 13년. 한번 진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럼 틱톡에 어떤 영상을 가장 추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아, 저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거 몇 개 있는데 한번 아, 보시면 좀 보자. 한번 보시면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 못 보겠네요, 저는. 네. 틱톡은 약간 그 오글거리는. 담배 이거 가져가면 돼요. 조금만 하니까. 네. 화장실 펴야 돼. 화장실에서. 네. 저는 뭔가 그 틱톡 감성이 뭔가 오글거려서 웃긴 약간 그런 그런 감성이 좀 재밌어. 혁준아, 이거 라이터 이걸로. 오케이. 너 그거 오케이. 아, 이거 킬 줄 모르네. 좀 네. 이게 좀 한번 켜 보시죠. 너 켜봐. 이 터브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아니 반대야. 어떻게 하는? 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막 만들어서 사람 많더라고. 자, 아무튼 지가 그 볼게요. 공혁준 틱톡. 아, 내 여자친구가 존나 꼴 떨어지네. 아, 나 진짜 깜짝 놀라 여러분들. 혁준이 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잠깐 전화 좀 하면서 여기 뒤에서 전화를 받더라. 크로마켓 뒤에서. 근데 자기야 사랑해 이러고 다 끊더라고. 존나 스윗해. 스윗 똥남. 아, 옆에서 봤을 때 어때? 좀 약간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 아,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 삼범 씨랑 둘이 이렇게 이어지게 될 줄. 근데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그 머니게임 내에서도 그 좋아하는 사람 찍을 때 약간 혁준이 형한테 마음이 약간 있는 듯한. 아, 그게 네, 느껴졌었어? 약간 그게 있었죠. 네, 그래서 1번, 4번 듀오에 합류해 줄 줄 알았는데 씨발 배신을?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야, 3범이... 와, 진짜 대박이긴 하다. 1번도 조졌네. 맞네. 거의 혁준이랑 찍은 것들이 좀 있네. 이거 틱톡 영상은 뭐냐? 혁준이 형 채널에 좀 있던데. 아, 공혁준? 네, 공혁준 채널에. 한번 그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아, 이거야? 로키잖아 이거. 아, 씨발. 아, 표정 연기가 너무. 이게 아 이게 더 아 뭐야 이런 게 진짜 아 이게 뭔 영상인지 뭔 감성이야? 아, 혁준이 좀 의외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아이 씨발 싫어 눌러야겠다. 이건 대박. 그냥 싫어요가 반반이야. 야, 혁준아. 진짜 아니야, 야, 솔직히 말할게. 아, 진짜 뭔 감성이야. 아, 감성이라며. 이게 감성이 없어. 이게 머니게임을 올린 민심 이걸로 떨어뜨린다고. 아니, 뭔가 그 욕먹을 명분을 만들어서 욕해달라는.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지요. 네. 아니,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 이거. 한 큐에 찍은 거 아니지? 한 큐 찍은 거 아니죠. 아주 두 세 번 찍었지. 아, 표정 연기 지리네. 아니 씨발. 아니 씨발. 표정 연기 이게 존나 하면서 아 솔직히 말할게 좀 현타 안 오. 존나 와요. 지금 쉬고 있어 그래서. 아 뜨거 좀 쉬고 있어. 현타가 너무 안 해가지고. 아니 트위치를 하면 되지 왜 방송을 안 하고. 머니게임 시즌에는 약간 어떻게 됐냐면 왜 쉬게 됐냐면 머니게임 나올 때까지 좀 쉬자 했는데 중간에 사건이 한 게 있었잖아요. 와 이게 터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계속 쉬자 이러는데 머니게임 나오고 나서는 리뷰 제외하고는 방송 안 킨 이유가 실수할까 봐. 아 저번에 맞죠. 가짜 하나 있대. 실수를 한번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그 데이터를 봐서 안 되니까. 실수 절대 안 하려고 일부러 리뷰 방송만 딱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진짜 틱톡 찍을 때 꾸러기 표정 좋대. 아, 꾸러기 표정 좋대 진짜로. 너무
빨리 하나만 더 보자. 아 이거는 틱톡이 아니고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아니야? 네, 이거 틱톡 아니야. 아 이거 두 개야? 어 두 개. 그리고 틱톡에 있는데 틱톡 굳이 나갈 필요는 없고. 에이, 아 에이, 진짜로? 굳이 역해가지고 저도 이게 나 안 보거든요. 예. 꾸러기 기준. 아 좀 그렇네 이거. 아 틱톡 한번 해보는 거 괜찮아. 근데 재밌어. 어 틱톡 막상 하면 재밌어. 어 한번 그럼 연기 한번 해보시죠 정기 씨. 놀라면서. 400? 400 안 돼버리네. 아, 어, 아 진짜로. 근데 이제 아, 머니게임 참 달달했네요. 아 근데 전 저한테는 이제 가뭄의 단비. 가뭄의 단비 같은. 아 좋다 뭐. 근데 우리 저 파이 방송 그거는 우리가 다시 보기 못 봤지 않나 이제? 아 이거 아, 어, 어제 거? 어 그건 좀 아 형님 어. 전 달라고 했어. 아 달라고 했어? 진짜 달라고 했어? 네. 와 아, 아, 저는 달라고 했어. 아 정기랑 다 찍으려고 했는데 아 아, 아 그래서 아 달라 그래 달라 그래서 야 받으면 나도 좀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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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댓글 막아. 댓글 무조건 막아야 돼. 어, 댓글 막아야 돼. 주십시오. 아니, 존나 웃긴 줄 알았어요. 그, 저기 주십시오 하고 나서 얘한테 합성해가지고 일본도 카페. 그거 알아? 어, 알았어. 그거랑 현배님. 정보. 아니 근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정기가 이제 나랑 처음에 이렇게 좀 관계가 있고 좀 친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좀 친한 사람이 또 혁준이인 그렇죠. 거잖아. 근데 진짜 넌 네네. 돼지랑 잘 맞나 봐. 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돼지들이랑 진짜. 좀 뭔가 전기가 잘 맞는 그런 게 있나 봐. 아 그거 좀 보자고요? 근데 그거 머니게임 갤러리라서 혹시 갤러리 하고... 쪽이라서 굳이라는 네. 느낌이긴 한데 탐방이니까 어, 그래 좀 나도 어제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막 탐방하라 그랬는데 못 가겠더라고 DC는 거기는 진짜 조금만 진짜 녹음이 너무 많아서 잘, 잘못 클릭하면은 뭐 진짜 충격 먹었어. 예. 짤들이 나오니까 잠시 한달 쉬고 와야죠 뭐. 한달 쉬고 와야 돼. 그 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 펜코 있다고? 아 펜코에도 있다고? 아 펜코 있어요? 아, 예. 펜코에는 좀 나아. 아 진짜로 펜코에 있는 거 좀 매니저가 그럼 한번 줘봐봐요 여러분들. 예. 좀 재밌는 짤 같은 거 좀 자료 같은 거 있으면은 한번 좀 보면서 예. 또 얘기 좀 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이야 좀 가오가이 씨 이제 앨범 나온다고. 아 맞아요 그 머니 게임. 머니 게임 앨범. 근데 나. 머니... 딱 이 타이밍이 네. 약간 지금 버팔로가 돼가지고 진짜 맞아 이거 좀 드시긴 했지 네. 어. 아, 근데 좀 나는 좋다. 좀 웃겼어 솔직히 말할게 어 무릎 꿇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지 이제 마음에 있는 어떤 그 내적 갈등이 있는 거야 어 자존심은 있고 우심실은 자존심 좌심실에는 약간 좀 살고 싶은 그래서 거기서 어 약간 말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난 좀 더 웃겼던 게 뭐냐면 실화에서 이번에 존나 웃겼던 게 혁준이 얘기하면서 담배 꽁초 담배 꽁초 이제 좀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 약간 그런 거잖아 사실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게 있어 좀 서로 뒷담하면서 어 원래 걔 싫어해? 너도 걔 싫어해? 야 진짜 걔 좀 그렇지 않냐? 이러면 사실은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야 약간 동질감을 느끼려고 했는 건데 아. 어. 아니 그 댓글 중에 똥봉투가 이라는 게 아니 난 왜 이렇게 아니 그 어감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어. 아니 담배 숨긴 거 혁준이가 담배 이제 신문지 사이에다 숨겨놨더라 그냥 바로 숨겨 나는 담배를 끊을 생각 없었어 나는 계속 사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숨겨놓은 거를 얘기를 했잖아 거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자질한 아, 거잖아 조금 좀 그런 게 내가 숨겨놓은 거 그 사람들한테 줬었어 너 형 아 또 어, 줬었어? 몰래 여기 일로 와봐요 아 한 개 펴 이러면서 뭘 또 이렇게 해 또 그러면은 아, 참 그렇다 아 이거 알고 피했던 거네 어, 야, 그때 줬었어 숨겨놓고 아씨발 약간 이거죠 그냥 공통된 어. 적을 욕하면서 단합력을 기르려는 아 그렇지 아 근데 어, 우리는 남자들끼리 아 근데 그런 거 없어 알고 있었어 사실 그런 걸로 이제 좀 너스레 떨면서 야 그렇게 했더라 어 탈락 잘 됐어 나 말 잘 들었지? 어때? 약간 이 느낌인데 그게 약간 어, 어 같이 팔, 이제 크로스 이렇게 어, 했는데 어, 팔이 안 와. 어, 그렇지. 야 이제 뭐 보낼 애들 다 보내고 자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 여섯 명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팔 한 짜봤어. 이렇게 막 쓰고 그랬잖아. 그거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래도 2,000,000원 정도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좀 도움이 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유권 참가자가 그 얘기를 왜 해 나. 와 씨발 반전도 아... 그런 반전이 없다. 약간 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딱 근데 싸함을 느꼈을 거야. 그때 어. 조졌다. 어 이거는 끝났구나 그런 느낌 들었을 거야. 어. 근데 진짜 정기 말대로 됐어. 어떻게 보면 이거 5화에서 정기 그런 얘기했었거든.
공혁준 씨가 나가면 남자 4명에서 연대가 3명이 나가기 때문에 남자가 3명이어서 우리가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린 내보낼 수 없다면서 혁준이를 보호해줬었는데 아, 진짜 가오가이 씨는 정말 믿었나봐. 아 그죠. 아, 참. 근데 사실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 근데 약간 우리가 신뢰를 못 줬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 3명을 룰을 알고 있었는데 가오가이 형님은 6번한테 그 룰을 전달받았으니까 6번한테 신뢰가 더 쌓이고. 아 그래서 그래, 있겠다. 네 그죠. 어. 근데 영원히 믿고 있었지. 나는 그렇게 이제 난 시청자 입장에서 난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아 여자 참 좋아한다. 약간 분내가이? 분내를 좋아하니까 아, 진짜 분내 미쳤구나. 약간 그 생각을 살짝 했었어. 아 근데 정보를 그죠? 제공해 준 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6번이 정보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 남자한테 배신감이 느껴지죠. 오빠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 나 몰라. 당황했었을 거야. 엄청 당황했었을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사실 6번 참가자의 탈락 자진 퇴소였었던 거지. 그래서 가오가이 씨 가고 나서 자기가 이제 나가는 게 나는 왜 저런 선택을 했었을까라고 난 좀 의아했었거든. 어제 사실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좀 어찌됐건 좀 추악한 승리더라도 승리를 쟁취하면은 그게 어찌 보면은 그 명분이 있었던 거였잖아.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갔었다. 근데 그 얘기는 들었나요? 어제 얘기하면서 왜 나갔냐고? 왜 나가버렸냐고? 자진으로 나갔냐고? 어 그건 아직 뭐 나오지가 않았죠. 근데 뭐 자진 퇴소인지 아닌지는 아직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 그게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아직 그 내용이 나왔다기보다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른다. 아, 아직 모르죠. 나간지 않았는데. 아직 몰라. 저희도 오케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교육 잘 받았네. 네. 어, 매뉴얼도 어, 제대로 거의, 거의 제작진들 네. 개야. 아, 야 제작진들에 뭐 무서운 사람 있어? 아 참 멍멍 해버려야죠 당연히. 멍멍 아 진짜로? 와야 이거 이걸 안 하네. 어 진짜. 마지막 혹시라도 뭐 이제 방송 도중에 뭐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그러면은 뭐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 아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어요. 네, 손가락을 자른다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 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번 대여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어차피 뭐 오늘이죠. 오늘 나오니까. 그죠. 네 오늘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진짜 정말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고 이제 혁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도 하고 아 진짜 꿀 떨어지더라. 아 좋죠 지금 너무. 아홉 살 차이라 그랬어. 아홉 살 차이. 이제 제가 20살 때 걔가 11살. 아 굳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 이게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한 7, 8일? 네. 아이고 107, 8일 네. 어? 커플링 커플링에 근데 보석이 아 보석이 빠졌어 그때 수영장 빠졌는데 아이 뭐 비싼 보석 아니니까 아 네. 그래요? 금방 채워놓으면 돼요? 보석바도 아니고 쏙 빠져버리네. 야 좀 비싼 거 좀 하지 그랬어. 아, 같이 만들었어 근데 이거. 아 같이 만든 거야? 같이 만들었어. 나 때문에 들어. 아 나. 알수 알아. 애쓰니까. 나 때문에 그냥 그. 아 진짜로. 네, 그죠. 아 근데 진짜 둘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또 아. 끝나고 또 여자친구를 또 보러 가나요? 아 오늘 끝나고 또 보러 가죠. 진짜 아니 그. 원래 혁준 씨가 좋았다고 그랬었나? 약간 네, 그래서 이상형 내에서 예, 아. 약간 좀 살집 있는 사람을 좀 좋아. 근데 사실 머니 게임의 최대 수혜자는 너가 아니야. 얘야. 진짜로. 맞잖아. 아, 근데 그건 맞아. 어, 맞아 진짜로. 어.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공동 우승이죠 저희가. 아 뭐, 그렇지. 여자 친구를 가졌고 또 전기는 또 이제 50만 지금 55만 좀 넘었잖아. 딱 거품이긴 한데. 55만. 와. 그럼 거품이라도 한번 즐겨보자. 아, 나 사실 실수 많이 받았어요. 아, 솔직히 말할게요. 아니 진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아쿠 씨, 사나고 씨 이런 분들은 이제 우아쿠 씨 이제 팬이어가지고 이제 3D 팬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뛰어넘어버렸으니까 네. 그 청출어람이라 그러죠. 아, 어,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나 언제부터 좀 불안했어. 한 30만부터 어 이거는 너무 솔직히 말할게. 5화 때 직감했어. 5화 때 이 새끼가 빠개면서 어 나가 어 꺼져 어 야 그 약만 아깝어도 100만원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내가 그걸 보면서 웃게 되더라고. 찐텐으로 존나 웃었거든. 그래서 아 됐다. 아 근데 네.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코태 형님이 제 유튜브 만들고 첫 합방 할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 코트 형님한테 제가 기생하는 관계가 아닌 공생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 되고 싶단 했는데 벌써? 어,
너무 빨리 잃었어. 아니 나는 뭐 좀 몇 년 지나고 그렇게 같이 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잃어가지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와 죽겠더라 그냥. 영상만 올려도 전혀 다른 영 전기 나오지도 않아. 근데 거기다가 어 곧 따이따이 계속 올리니까 와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야 여러분들 좀 그만해라 막 이랬었었지. 나 이간질 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그거 가지고서 무슨 코트가 뭐 너 이용하니 뭐니부터 시작해서 코트가 너 너도 이간질 많이 당했지. 아 그죠.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진짜 뭐 저희끼리 사이다 좋고 서로서로 서로 또 돕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뭐 따이따이시니 뭐니 또 개소리 좀 하지 말자 얘들아. 그래. 아. 이제 근데 사실 진짜로 이거는 맞아. 왜냐면 약발방할 때 사실 전기덕을 많이 받았었어. 그래서 이제 전기한테 이제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도 이제 막 그냥 용돈식으로 좀 보내주고 했었는데 솔직히 좀 부르고 싶을 때가 많았어 사실. 왜냐면 방송할 컨텐츠가 없는 거야. 그렇지. 솔방하다 보면 뭐래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한테 전화할까 말까 존나 하다가 야 토큰 좀 들어와줄 수 있어? 하다가 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아 우리 자만추를 추가합니다 이랬었던 거지. 저도 약간 그 코트 형님이 주는 용돈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참여하는 건데 돈 받기 미안하잖아요. 와 근데 내가 얘한테 좀 많이 잘해줬잖아 여러분들. 그동안 내 방송에 어떤 패널들이 많았었잖아. 근데 얘한테 유별나게 잘해줬던 거는 얘 이런 태도 때문이었어. 왜냐면은 좀 유명해지고 좀 그러다 보면은 약간 주위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은 좀 어? 내가 이제 나가주면 좀 나한테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이제 거기서부터 나도 이제 석이 나가는 거지. 아 그런 사람 있었어요? 많았지. 아 많았구나. 그래서 저도 약간 돈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그 주신다고 해도 안 받는다 하려 했는데 와 받을 수밖에 없더라. 아니, 그때 제가 힘든 상황이 너무 그치 시골 갔다가 그 너무 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아 안 받아야 되는데 그 받기 버튼 야 그거 존나 민망하지. 아니 바로 뜨잖아 카카오톡 보고 있다가 받았습니다 바로 뜨잖아. 아니 시간이 아니 근데 말은 아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안 진짜 안 이러셔도 돼요 저 불편해요 형님 하는데 3초 뒤에 바로 정산 완료. 아 정말 아니 받기 완료가 아니 난 그 카카오페이 이렇게 딱 주시길래 아 받아도 되나 하면서 봤는데 받기 내가 그래서 처음에 얘가 그렇게 돈을 받아가니까 아 이 새끼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틈 날 때마다 이렇게 좀 보내주고 그랬었지. 주십시오. 더 아, 했던 게 이번에 철구랑 같이 방송했었잖아. 네. 근데 그 택시비도 줬어. 개새끼. 나는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성장해가지고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갖추길 바랬는데 진짜 돈을 못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네. 그래서 와 그 받고 나서도 그 죄송해서 아 형님 안 받을라 했는데 받아야 돼. 지금 엄청나지 지금 수익 거의 수직 상승 그냥. 그 정도잖아. 아, 영상 올리는 것마다 100만, 200만 찍히니까. 아, 그게 또 언제까지 갈진 모르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단물 좀 빠지면 그때 쉬어야죠. 저도 좀 제가 원래 좀 약간 그 나태해진 그런 약간 느낌이어서 뭔가 좀 방송도 좀 대충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지금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아 근데 좀 힘들더라고요. 얘가 처음에 방송했었을 때 그 건조대 있잖아 이렇게 뻗어 있는 건조대 빨래 건조대 그거를 발로 차고 걔 지랄병을 하더라고. 리액션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부수는 그런 리액션도 하고 나름대로 과격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와. 나는 진짜 좀 정말 지금도 기분 좋지만 더 나중에 내가 뿌듯한 건 그거야. 전기가 이제 정산해가지고 빼가지고 집으로 옮겼을 때. 얘 지금 반지하 살잖아. 반지하 살죠. 가봤지 집? 아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보긴 했어. 아니 좀 반지하에서 좀 민망한 게 그 가우가이 형님을 게스트로 불렀는데 와 바퀴벌레 나와. 와 아니 그 가우가이 형님이 막 말하는데 솔직히 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창피하죠. 그 집에 그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그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친구를 또 소개시켜줬다 보니까 바 선생.